저희 제주 항공은 국립 국어원의 도움을 받은 비밀번호와 Before leaving, they have to have a good. 자, 저는 저녁에 한국에서 10시 40분에 밤 그때 출발해서 네, 지금 다낭에 새벽 1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 1시 30분에 도착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아, 새벽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과연 이곳이 문을 열까? 버스는 있을까? 유심카드는 살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되는데 아, 예상대로 네, 열었어요. 지금 여기 롯데마트 열었죠? 네. 뭐 담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26불, 20불짜리도 있어요. 어? 여기 20불이네, 21불. 네. 조금 더 싸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한국 담배가 여기 있네요. 한국 담배,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 담배는 보루당 20불, 18불짜리도 보이고요. SA 까만색은 18불이네. 네, 아무튼 이래서 뭐 굳이 뭐 한국 면세점에서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 다낭에 오시는 분들은 네, 사니까. 네, 무제한 8일 동안에서 7불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지금 새벽 2시에요. 네, 이렇게 불 켜 있어요. 그러고 뭐 여기는 뭐야, 선그룹? 선그룹 뭐 와도 뭐 별로 낮에도 불을 안 켜놓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가격표를 크게 붙여놓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안에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보시면은 4기가에 7달러 LT라고 나와있죠. 네. 그리고 저쪽에도 또 역시 네, 팔고 있고요. 저 마지막 저 파란색 여자분은 제가 전에 동영상에 올렸을 때 나왔던 여자분이네. 자, 일단 한번 며칠 동안이에요, 이리 오세요라고 지금 한국말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가격표를 보고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은, 자, 그럼 공항 내에서 이 유심 바꿀 때 많이 들리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중고 유심, 쓰던 유심을 그냥 막 바꿔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좀 새 걸로 유심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좀 보고요. 만약에 아니면 제가 좀 새 걸로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건 전화 없잖아. 근데 위에 거 전화 된다고?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이거 똑같다고? 전화예요. 이거 해야겠네. 그래, 이거 돼요. 오케이, 이거 그럼 하나만이요. 너 안 해? 하나만. 네, 하나 주세요. 자, 매니 매니 뉴 뉴. Is that a new SIM card? This one. Let me see. Phone number. Let me see. Let me se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 이건 진짜죠? 네, 새 거. 하루에 2기가라고 얘기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넣는 거야. 이거 확인하시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자꾸 인터넷에서는 이런 뭐 가짜 막 그 쓰던 그 유심 카드를 넣는다고 하네. 자, 저 손놀림 보세요. 야무진 거. 이거 주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기다려 설정. 오빠 죄송해요. 오빠 shut up. 오케이. No, I didn't mean that. No, you mean it. No, no. No, I mean it. Okay, thank you. 착하네. 아, 자, 비밀번호 누르고. Yeah, that's my YouTube.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find Many this? Many people come here and showed it to me. Really? Yeah, they say that I'm really famous on YouTube. Yeah. 아, 이거 봐. Show me this. 오,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요, 이렇게 이 유튜브 보고 여기 이거 보고 왔다고 해서 자기 어떻게 스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계속 전화기 설정하는 사이에 아, 다낭공항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사람들 그 사진 많이 찍는 저기 웰컴 투 다낭 저거 기둥에 가려져 있는 거 저거 보이고 저는 뭐 그닥 저런 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는요, 네, 다시 여기 있죠, 네, 여기 여기로 이제 꺾어져서 저 문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응, 돈 안 내고 땡큐 해가지고 역시 그죠, 이거 확실하게 하는 거지. 한국 돈 얼마? 7,000원? 파. 파? 아, 잔돈 봐, 1달러. 감사합니다. 오케이, 인사해 주세요. 봐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란아인. 란아인. 네, 지금까지 란아인이었습니다. 네, 친절한 네, 란아인.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350만, 아, 35만 동? 예, 그렇다. 아, 제가 알기로 미케비치는 여러분, 5달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동? 예. 근데 얘는 지금 3.5배를 부르고 있어. Many, many Korean? 예. Your friend? 자, 저기 어라이벌이라고 써있는 데가 바로 나오는 문이고요. 바로 그냥 길을 한번 건너면은 저기 저렇게 택시 승강장이 있죠. 네. 저 보이는 녹색이 마일린 택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택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마일린 택시들은 기사들은 저렇게 셔츠를 입고 녹색 넥타이를 저렇게 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객행위는 하지 않는데 아 미터 택시 와이루와 미터 와이루와 알라갓 알라갓 응 테놀라 What? 테놀라 You 미터 택시? No Oh this no 미터 택시 에휴 전세계 어딜 가나 아무튼 다낭만큼은 저런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 저희는 그랩 어플을 깔고 네 이렇게 그랩으로 이제 딱 차를 불렀더니 기아 리온의 소형 4인승짜리거든요 네, VND 84K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K는 1000이에요 그래서 84K는 84,000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200원 4불이 안 돼요 네 미케비치까지 알라카트 호텔 있는데 공항에서부터 근데 아까 쟤네들이 얼마 불렀죠? 15불 불렀나요? 그러니까 얼마 한 거의 4배를 부른 거예요 4배 아무튼 네, 이렇게 호갱되지 마시고 그리고 저 뭐야 마일린 택시도 야 사기를 치네 여기서 내가 안 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터 킨다고 하는데 사실 또 저 미터 킨다는 얘기도 또 믿을 수도 없어 또 미터를 또 조작해서 또 미친 듯이 막 올라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저희가 부른 택시가 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진짜요 그거 들고 타 저거는 자 그 사람 친절해요 네 이렇게 짐도 또 실어주고 very good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앞에를 타보죠 네. 아. 네, 베트남 또 차의 특징은 이렇게 더워 죽겠는 나라에서 또 이런 털천을 이렇게 깔아대요 차 앞에다가 자 아무튼 84,000동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공항에 이제 앞으로 늦게 도착하시면은 절대 다가오는 그 사람들 자기가 그랩 택시 드라이버다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가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는 애들은 100% 다 사기 지금 옆에 보이는 저 마일린 택시 저것도 사기 나쁜 놈들 아 저 가족들 내가 좀 알려줄 걸 그래 택시 그거 깔아갖고 잡는 법 좀 아 안타깝네요 비행기에서 한 2시간 자서 별로 졸리지도 않는데 좋은 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네, 루 부티코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의 단점이죠 네, 호텔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물뚱 들기면은 저기 1층 로비에서 네 라꾸라꾸 침대 깔고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문 열어줘요 그러고 예약할 때 저는 레이 체크인 한다라고 보내놨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